오늘 먹을 땅 백화점에서 사온 꿀 백설기. 이 백설기 안에 꿀이 쳐 들어있어. 와, 이거 좀 잘 나온다. 쫀득쫀득. 와, 쫀득쫀득. 남자들이 나랑 할 때 백설기 떡 뺐다 하거든? 그래, 이런 쫀득한 맛인가? 내가? 이게 쫀득쫀득이 아니라 쫀득 쫀득. 이렇게 입을 벌리기가 힘들어. 짜져. 엄청 부드럽고 엄청 쫄깃쫄깃. 이건 진짜 쌀떡이다. 엄청 달콤해. 너무 쫀득해서 턱이 아플 정도야. 아, 떡 치고 싶네. 방학간 가서 떡 치고 싶다. 내가 직접 만든 떡을 먹어보고 싶어서. 떡 치고 싶다. 떡 치고 싶다. 존나. 떡. 아, 모기가 있어서. 아, 가려워. 모기. 아, 모기. 지금 먹을 건 바로 요 개성주합. 와, 완전 내 스타일. 와, 육즙이 쫀득 씁쓸. 와, 너무 맛있다. 와, 진짜 미쳤다. 요새는 다양하게 측정이 많이 되죠. 여러분들이 구매 인지 지역이라든지 인터넷
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생겨서 활동을 하자. 커뮤니티에 오면 이제 게시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. 그 게시글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게시글에 맞춰서 비슷한 내용의 광고가 막 뜨고 그래요.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사람들이 시험을 하고 있다. 그러면은 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다양한 그 알고리즘들한테 정신을 받으면서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접근이 불가능하면 이제 측정을 못하는데 접근이 가능하면 측정을 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구매 이력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측정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만 매각 때만 측정이 가능하거나